국회 법 통과로 3년 뒤부터는 게 식용이 전면 금지됩니다. 그런데 문을 닫아야 할 보신탕집들이 오히려 규모를 넓히거나 육견수를 늘리고 있다는데요. 이유가 있습니다.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입니다. 2027년부터 식용 목적의 게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게식용 종식법이 석 달 전 공포됐습니다. 관련 업주들은 폐업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예정인데요. 어떤 상황인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게 사육 농장 안에 수백 개의 철제 우리가 있습니다. 게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지만 당장 폐업할 생각은 없습니다.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, 그런 사람도 없이 일단 보상 문제가 결정이 나질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. 오히려 사육하는 개를 늘린 곳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. 사육도서 느린 농장은 혹시 있나 해가지고. 아, 여기서요. 저 큰 길로 내려가시면 한 2km 가면 좌측에 한 6만이죠. 경기 성남의 모란시장. 보신탕, 영양탕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는 식당들이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. 이 중 한 곳은 최근 확장 공사를 마쳤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늘렸고 현지 2층에 방 하나 커가지고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. 얼마 전 보신탕집으로 간판을 바꿔단 음식점도 있습니다. 대구 염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게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사육농가나 식당에는 폐업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 그렇다 보니 당장 문을 닫지 않는 데다 일부에선 지원금을 더 받으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겁니다.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해보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무임승차라든지 뭐 도덕적 개의라든지 당연히 면적이 아니지 매출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. 만약에 보상을 안 해주면 계속 팔아야 되지. 구체적인 정부 지원금 기준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지원금을 노린 매출 부풀리기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.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.